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여야 간에 오늘 오전에도 이재명의 검찰 수사, 또 농래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또 1월 달에도 임시국회를 열자, 방탄국회를 열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들어볼 만한 것이 한동훈과 주호영이, 한동훈은 이 농래에 대한 자신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국회에서의 제안 설명,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 반박을 했고, 주호영은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1월 달에도 방탄국회를 열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한동훈과 주호영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게 들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급소를 찌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급소를 찔렀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이재명이 지금 10일, 11일, 12일 검찰 조사를 나가는 것도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임시국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임시국회를 열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도 시켰고, 또 방탄국회냐, 1월달에 무슨 국회냐라는 겁니다. 1월달에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설 연휴도 있고 2월 초가 되면 언제나 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국회의원들이 1월, 7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정도는 지역구 활동을 펼치고 이렇게 준비기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방탄국회를 열어야 하느냐, 이게 지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3, 4일로 좀 검찰 조사를 좀 당겨볼까 지금 뭐 고민 중인 겁니다. 검찰 쪽에서는 완강합니다. 서면 조사도 안 되고 무조건 검찰에 출석을 하라. 그 다음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9일이면, 다음 달 9일이면 이제 임시국회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방탄국회도 해야 하고, 지금 농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 국회가. 과거에는 국회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혹시 오만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핑계도 대고 변명도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은 아주 막 노골적입니다. 막 이판사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아예 국회의원의 이 특권마저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론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검찰은 완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미 모든 조사를 거의 끝냈습니다. 이재명 조사만 하면 끝납니다. 검찰이 완강해지면 완강해질수록 이재명의 불안감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에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을 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없이 구속영장을 칠 수 있습니다.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2월 달에 임시국회가 열려서 다시 석방하라라고 하면 그때 석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까지에는 이재명의 혐의가 모두 이제는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구속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방탄국회가 열리면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체포동의안을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겁니다. 노웅래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보내겠다. 부결시켜봐라. 한동훈 장관이 또 나와서, 방탄국회에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할 겁니다. 노웅래에 대해서 한 것처럼 세세하게 모든 피의 사실을 다 공개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겁나고 두려운 겁니다. 이제 이 두려운,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두려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과 주호영이 오늘 급소를 찌른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설명이 과했다고 하는데, 제안 설명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이 오히려 부족했던 게 아닐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지금 비꼬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설렁설렁하고 넘어가자는 말씀 같다.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이 어떻게 피의사실 모두 그렇게 다 국회에서 제안 설명하면서 까발릴 수 있느냐, 아픈 겁니다. 그렇게 다 까발린 건 너무 자세하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과한 게 아니다.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어느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다 공표를 한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을 뭐로 판단을 해야 합니까? 그 국회의원이 지은 혐의를 알아야 체포동의안을 뭐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피의사실은 제안설명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문제 삼는 걸 보면 민주당은 이미 부결시킬 걸 결정해 놓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비꼬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민주당은 어차피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차피 노웅래의 체포동의안은 본 게임은 아니죠. 이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갖고 지금 사전 게임인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물러서지 않겠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 국회의원을 이재명, 노웅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한동훈 장관의 말은 이겁니다. 성남이라고 하는 그 지역 토착 세력이 거기에 뽑힌 시장이 토착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이게 지금 국회와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여야 정치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개인적인 비리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다음에 결정적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피의 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왜 피의 사실 공표냐? 이건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하는 것이다.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해라. 지금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맞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를 했다라고 고소를 하면 됩니다. 고발을 하든지. 그러면 그게 무고가 되는 건지 허위 사실을 정말 한동훈 장관이 공표를 한 건지 밝혀지게 될 겁니다. 왜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하고 고소고발을 하지 않느냐? 피의 사실 공표했다라고만 주장하느냐? 이 핵심을 찌른 겁니다. 사실이지 않느냐? 이 혐의가.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지 않느냐? 이게 만약 허위 사실이라면 피의 사실 공표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하고 고소고발하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아주 급소를 찔러버린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마무리를 합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게 한동훈 장관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몰표를 던졌다. 부결에 지금 이런 소리인데 그게 진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리하는 태도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이 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한동훈 장관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명석하니까 한동훈 장관 때문에 자녀들을 이 로스쿨을 보내야 되겠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뭐 붐이 일고 있다 이럴 정도인데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도 거듭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죠. 일을 시키면 정말 똑부러지게 일을 한다. 우리 동훈이가 검사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변호사 역할도 좀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만약 고용해야 된다면 한동훈 장관 같은 이런 변호사를 고용하고 싶다라는 거죠. 변호사가 증거를 정밀한 증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명료한 표현력으로 설득력 있는 표현력으로 변호를 해주는 그게 가장 뛰어난 변호사지 않습니까? 참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동훈 본받기 우리 자녀도 한동훈처럼 로스쿨을 보내야겠다. 붐이 일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주호영 원내대표 좀 오늘 강하게 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또 열겠다라고 하는데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임시국회를 열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라고 했습니다. 2월 국회에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당겨야겠다면 설 연휴라도 지나고 난 다음에 임시국회를 열자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설 연휴 되면 모두 지역구로 다 내려갑니다. 그 전에 내려갑니다. 설 연휴는 지역구 활동에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 자세 그대로 민주당이 아마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 방탄국회 열면서 주호영과 협의를 제안을 할 겁니다.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 독자적으로라도 방탄국회를 열 수 있고 또 열 겁니다. 그래도 제안이 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 앞으로 매일같이 강하게 1월 임시국회 방탄국회에 대해서는 강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1월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방탄국회 열자고 하는데 국회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냥 방탄용으로 열어놓자는 겁니다. 나올 시간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뭐 또 핑계를 댑니다. 국정조사를 연장해야 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연장하고 국회 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회 안 열려도 그냥 다 협의하면 됩니다. 원내대표끼리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거 제가 국민의힘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국민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자기들끼리 지금 뭐 옥신각신해가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라는 의원은 보좌관을 시켜서 도둑 촬영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파행을 겪기도 하고 국정조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국정조사에서 이 원인조사 사고 원인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어차피 민주당이 할 그 정치적 공세는 지금까지 국정조사와 관계없이 다 한 겁니다. 언론에다 대고. 그런데 뭐 국정조사를 해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런 관심을 끌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걸 뭐 국정조사 연장을 협의하는데 국회 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영원 원내대표가 이 말 잘한 겁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뭐 설 쇠고 난 다음이든 설 연휴 바로 직후든 임시국회를 열면 되지 않느냐. 사법적 판단 이재명이죠 지금. 노웅래는 뭐 사실은 국회만 열리지 않으면 검찰에서 바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떳떳하다면 그 다음에 국회 열면 될 일 아니냐. 뭐 때문에 1월 9일 국회 끝나면 또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재명이 아픈 겁니다.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임시국회가 열려있지 않으면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쳐서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 지금 드러나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이재명이 제대로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열려있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어거지로 1월 방탄국회를 또 열더라도 체포동의안을 또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농내에 이어서 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부결을 시킬 수 있는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고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주호영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사법적 판단을 검찰 조사를 먼저 받아봐라. 설 쇠고 난 다음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그때 뭐 민주당이 또 나서서 이재명을 석방하라. 2월 임시국회를 열 때 이재명을 석방하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이 구속될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떳떳하다면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창피스러운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급소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으로 강하게 이런 부분을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의 요구에 강하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지적한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의 급소를 찔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검찰이 많은 조사를 이미 했으니까 증거를 갖고 구속영장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가 열려 있다면 국회에 다시 체포동의안을 보내고 국회가 열려 있지 않다면 이재명 구속시켜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